방송을 파악하는 여러분, 헌터의 팬열! 자, 여러분들, 제가 바로 코데이지가 뭐냐면요, 바로 해파리를 퇴치하고 그 해파리를 통발미끼로 넣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거대 해파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무서워요. 같이 쏘여요. 렛츠 고. 아우, 자세 죽인다 봤지 은혜야. 너무 오래 찍는 거 아니야 거기?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유해동물 바로 노무라이끼 해파리를 퇴치하고 퇴치한 해파리를 통발미끼로 쓰려고 제가 어디로 왔냐면요, 라일락 꽃향기마트요 거문도로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요 거문도에서 노무라이끼 해파리를 20-30마리 정도 퇴치를 했었는데 퇴치한 해파리로 통발에 넣으면은 쥐치 같은 것들이 바글바글 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타를 한번 가볼게요. 렛츠 고. 얼굴 개탄네 리바. 자, 여러분, 이제 해파리 잡으러 갈 건데 어느 정도 타고 나왔는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저랑 보고형이랑 둘이서 해파리 엄청 퇴치해가지고 밑에 바닥이 완전 다 해파리 밭으로 된 영상이 있거든요. 자, 일단 정훈이는 또 요번에 처음에 오파라이도. Hello guys. 해파리 잡아보셨어요? 해파리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미국에는 해파리 없어요? 저희는 해파리 별로 없어요. 아, 진짜로? 그러면은 오늘 진영이가 해파리를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채수! 자, 여러분, 해파리 할 때는 사실 장화를 신고 오는 게 좋은데 저희는 다 마탱이가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래요. 저희만 해파리 다 타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제 재진이가 천천히 이제 배를 가고 저는 옆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해파리가 그때도 퇴치할 때도 저런 즉벽이나 요런 데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항상. 어? 아, 정훈! 거의 등대다 등대. 해파리야 어디니? 어디니? 자, 해파리야 어디니? 해파리야 어디니? 자,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살기도 준비했습니다. 형광 선글라스라고 요거 딱 끼잖아요. 그럼 바로 채범계 리발. 아유. 아, 이런 거 보지 마. 자, 여러분, 지금 형광 쓰니까 안이 훤히 보이거든요. 저쪽에 15m에 지금 해파리 한 마리 지나간다. 보여 그게? 어, 보이지 그럼. 아, 저기 보름달 리발레기 35m. 어디 어디? 어, 저기 있다. 해파리 말이야. 자, 여러분 보이시죠? 어여 엄청 커. 좀만 더 앞으로 가죠. 들어가지 마. 지금 눈치챘어. 아, 안 들어가? 예, 뛰어. 그렇지, 조각이라도 괜찮아. 우와. 우와, 미쳤어. 이야, 야, 이거 어떻게 안 떠지지? 잠깐만, 배 밑으로 들어갔어. 됐어, 꺼내. 그렇지. 이거 조각이라도 해야 돼,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걸로 돼요? 수셔 넣은 것 같은데? 수셔 넣어. 넣었다. 넣었어. 잠깐만. 혼자 못 들어. 할 수 있어. 우와. 와, 미쳤어. 너 살짝 단 것 같아. 빨리 물 씻어. 자, 손 빨리 씻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다리. 나도 다리 한번 봐. 야, 넌 한 거 없잖아. 아니야, 튀었어. 척수 많이 튀더라. 이거 보이지, 분홍색. 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이거 미쳤습니다. 와, 이게 말이 안 돼. 자, 뒤집어서 빼줄게요. 우와, 미쳤어. 여기서 서 있다가 미끄러워서 여기에 몸 담근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온몸이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제 상남자 멋있지 않냐? 와, 멋있다. 정훈아, 무게 어땠어? 한 60kg, 70kg 될 것 같아. 와, 이거 미쳤는데 진짜.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번보다는. 야, 정훈아, 올 분량 네 거다.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기가 폴리니 아버님이 하는 조합인데 해파리 조합입니다. 해파리를 통발 안에 넣고 그 통발을 밑으로 떨구면은 쥐치가 들어와요. 퇴치 플러스 조합이죠. 아, 들리시나요? 아니요, 들렸어요. 뭐, 아, 들린 거예요? 아, 예, 일부러 대답 안 하시고요. 해파리! 아까랑 똑같은 해파리요. 예, 너무 커. 점점 커져. 진영아, 조심해. 아,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너무 어려웠어. 이거 하이레벨이었는데, 이거 해파리맨만 가능한 거였는데. 내가 또 콜리 딱 뛰쳐나와가지고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 왜냐면 물속에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게 가늠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도 헛질 많이 했어, 예전에 할 때. 아, 저렇게 저기 들어간다. 에헤이, 리발리기. 올라온다. 해파리맨, 도와주세요! 해파리맨! 오랜만이지? 올라왔습니다, 형님! 야, 역시 해파리맨 알고 왔구만. 자, 해파리맨! 해파리맨, 도와주세요! 정확히 왔다, 정확히 왔어! 꼬링 되겠는데, 이 정도? 야, 해파리 머리 갔다. 안 들어간 거. 머리 안 들어갔어. 야, 자, 여러분, 보세요. 안으로 이제 구겨 넣어야 돼요. 들어간다. 자, 들어간다. 구겨 넣으세요. 그렇지! 자, 여러분, 저기 촉수 날리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 쏘이면은 온몸을 휘감아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야, 야, 우와! 우와! 해파리 조심해! 야, 미쳤어! 면역력 제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씻어. 자, 콜리 같은 경우는 해파리 면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칩니다. 이제 죽어라가 아니라 좋아해 주는 거 아니야? 물 주면 크는 거 아니야? 거의 식물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잘했어. 저거를 손으로 하고 있다, 야. 와, 진짜.
야야야 저 흑수를 진짜 미친놈이에요 저거. 와 저거 리치놈도 아니야 저거 미친놈이야 그냥. 어? 아니구나. 왜? 왜? 이게 찐이 있거든요. 뭔데? 빨간 색깔 촉수 이거 찐인 거 알지? 아 이게 찐 촉수야? 와 미쳤다 한번 바닥에서 이거... 야야야야 해파리 국수 진짜 정신병자 워터야 아무리 면역자여도 조금은 씻어야 돼요. 아 그럼 그럼 무조건 씻어야 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 아. 방금까지 해파리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꺼내놓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모순 덩어리래끼. 자 요정도면 사실 퇴치도 한 거고 미끼로도 충분하니까 복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퇴치하고 잡아온 요 거대 해파리를 몸통만 해가지고 통발에 넣을 겁니다. 촉수는 왜 안 되냐면요 촉수는 자극을 주면은 얘네가 순간 번식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져서 정자를 엄청나게 많이 뿌리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바다에 더 안 좋게 되고. 자 그래서 요 몸통만 딱 해가지고 통발에 넣을 건데 오늘 통발 콜린의 양식장에다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양식장에는 또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넣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넣어요? 자 해파리맨이 직접 손으로 한답니다. 이건 진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촉수 빼고 네모난 부분만 딱 촉수 다 잘라줘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좀 만져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겨. 사실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 직원 이거 봐 바로 뚫잖아. 직원 나 면역자 아니야? 나 아무렇지 않은데? 도전! 저희가 오늘 통발을 4개를 준비했습니다. 큰 사각 통발 3개랑 큰 스프링 통발 하나 이렇게 4개를 던져볼게요. 여기 통발 잡아놓은 줄 있잖아 형. 이거를 넣으면 여기서 쪼개져. 오 반도 되네. 너 손으로 잘라도 되잖아 사실. 그냥 아닌 척 좀 하기. 알았어 알았어 닫아버서. 야야야 뒤에 줄 조심. 야 너 같이 들어간다. 바로 해파리 한 마리 더 넣고 오지 그러면. 더 세버서 던져버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수심이 20m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20m나 돼 여기? 자 여러분 첫 번째 통발 지금 넣었고 두 번째 통발 이제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리야 얘 서운해. 얘 끄트머리 살짝 해줘. 아 안 서운하게 해줄게. 미친놈. 얘는 리얼도 안 나와. 미친놈 바로 나와. 오 자 제대로 넣어주러 갈게요. 아우 야야야야 바로 달고 보였다. 얘도 철렁설렁하잖아. 자 예, 1인 1통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고형이 또 자 던지겠습니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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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보고형이 하나 던졌고 저거는 제가 던지겠습니다. 나가 사실 직원하고 여기 살짝 따갑거든 지금. 여기 살짝 빨갛잖아 여기. 나는 면역자 아닌가 봐. 해파리패 하지마. 진짜 쥐치 바글바글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받아주고 제가 내릴게요. 자 요거 그냥 쓱 밀게요. 어복당 담아가지고 플라레.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통발 한번 또 넣고 던져보겠습니다. 진영아 멋있게 미국인답게 너 아메리칸 코리안이야. 미국인들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레드리프트 들어가라.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이틀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봐요. 최범계입니다요. 자 여러분 지금 이틀 지나가지고 통발 양식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었을 것 같아? 쥐치 들었죠. 아 무조건 쥐치야? 들었죠. 근데 가두리여서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아 자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원어민 발음 원어민 말 끊지 마라 너. 자 여러분 이틀 전 그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쥐치 한 3마리만 들어도 나 개만족. 형 왜 이렇게 타셨어요 이틀 동안? 연기가 너무 빨가신데요? 나 코 봐봐 지금 거의 광대야. 좀 있으면 치권 쓰겠는데요? 코만 익었어 코만. 루돌프 루돌프 그만해 이렇게. 너 이따 뒤진다. 네. 자 그럼 바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만 보여. 코만 보여 지금. 야 정원이 관리 안 해. 자 건져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각통발이 진짜 힘듭니다.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 20m잖아. 그러니까 20m면은 물의 저항 때문에 훨씬 더 힘듭니다. 줄에 딱이비도 있어 아파. 해파리맨이 뭐 아픈 게 어딨어. 해파리랑 딱이비는 다르지. 자 올라옵니다 여러분. 과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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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많아? 많아 안 보이는데? 와! 야, 해파리 원래 이렇게 좋아해? 와, 여러분, 쥐치 양 보세요, 지금.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통발에서 10마리 이상이 나왔어요. 와. 이거 말쥐치지? 이게 말쥐치지. 눈 봐봐. 너무 이쁘다. 어, 눈 진짜 예쁘네. 근데 이 쥐치가 진짜 맛있어. 그래, 여러분, 쥐치는 뿔, 뿔 있죠? 뿔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드실 때는 요 뿔을 제거하고 드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통발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이 정도면 있겠지? 그럼 요거, 우리 먹을 만큼만 딱 챙길까? 작은 거 방생? 방생이요? 네. 평소 히트띠비답지 않은데? 저 어부예요. 금어기도 끝났어요. 팔아야 되는구나. 팔아야 돼요. 자, 거문도 시푸드란 곳에서 지금 콜리랑 정훈이랑 쥐치를 팔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사드셔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싱싱한 애기들 잡아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맛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일단 챙겨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 통발은 아메리칸. 이거 하러 거문도 왔거든요. 쥐치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미국에 쥐치 있어? 아니, 미국 쥐치 좀 달라. 아 달라? 좀 더 커. 아 진짜로? 쥐치 어디서 판다고? 거문도 시푸. 야야야 거문도 시푸드는 해산물 못 먹는 저도 먹어요. 야 진영아 너 힘들어 보이는데? 피추 썼어. 보통 그냥 올리는데 자꾸 손에 감잖아. 개인 거야 이거는. 진짜 무거워요. 야야야 엄청 많이 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진영이가 세진이보다 힘이 약한가? 에이 우리 진영이 최고지. 아우 거문도 시푸드. 우리 리랄 났네 리랄 났어. 오 와이스.
야, 여기도 지금 몇 마리야? 여기도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참돔 놔줘. 저번에 가죠. 자, 그러면 요것도 다 챙겨가지고 자 이제 바로 다음 통말 한번 해볼게요. 통말 유튜버의 대부. 한강 안 써도 돼. 야, 진짜 깊긴 깊어요 여러분. 진짜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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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와, 여기도 있어. 야야야야야, 스프링에도 들어가? 야, 개맞네. 여기 위에 쏟으면 되겠다. 야야야, 네가 해파리 있다. 뭐? 해파리 있어. 아, 그럼 안 되지. 자, 여러분 통발 요 원형 통발에도 이렇게 해파리 나오면 주치가 듭니다 여기는. 와, 검은도 진짜 어메이징. 자, 여러분 스프링 통발 8마리 9마리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자, 다음 마지막 통발 제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건져볼게요. 힘 딸린다. 야, 벌써 일어나고? 겁나 무겁지? 이거 20m 올렸다고 지금? 진영이가 왜 그런 줄 알겠네. 형 진짜 무거워요. 손 조심하세요. 중도 포기 있나요? 곰팡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중도 포기 하실 건가요? 네! 야! 야, 이거 중간에 왜 이렇게 따개비가 많냐? 보인다. 야, 잭팟이야! 야! 잭팟이야! 오! 야! 잭팟이어서 좋아하고 돈 벌어서 좋아하고. 와, 여러분 잭팟입니다. 잭팟. 야, 이거 몇 마리야? 야, 30마리 될 것 같아. 야야, 야, 이거 우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야, 나 10마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사로. 우와, 여기 다 털려 이거 괜찮아? 여기 도도. 야, 이거 써. 아, 역시 스마트. 우와. 야, 제일 크기 왜 저래? 야. 와, 이거는 진짜 우와. 한 2만 원짜리 되겠다. 야, 이거는 개발 이거 키로야. 야, 이거 봐봐. 2만 원짜리 추가요. 야야, 또 잡았어. 우와. 또 잡았어. 야, 야, 얼굴에 한번 대줘. 나 소두여서 비교가 안 될 텐데. 보고 얼굴 대두거든. 와, 이거 보세요. 와, 여러분 이거 사이즈 미쳤습니다. 이게 검은도구나. 얘 이빨 원래 이래 근데? 얘 키스 어디 좀 박았나 봐. 얘는 지금 립스틱 발랐네. 꼬실라고. 오파라에 꼬실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파리를 미끼로 해가지고 잡은 대왕 지치를 집으로 가져가서 은혜랑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사이즈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코 개타가죠. 여러분 술 안 먹었어요. 저 술 못해요. 아시죠? 지치한테 찔린 것 같은데. 히트팁이 다 뒤집어 없는다. 형, 왜 그래? 자, 그래서 해파리 퇴치도 하고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한번 들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추배를. 리바 운동이 랬기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파리를 퇴치하고 그 퇴치한 걸로 통발을 넣어가지고 잡아온 쥐치를 잡아왔어. 뭔 개소리야. 어쨌든 쥐치 잡았습니다. 어떠냐? 좋아? 좋다. 너 왜 이렇게 오늘 호의적이냐? 그냥 포기하기로 해. 자, 여러분 이 쥐치를 요리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해파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콜리가 그냥 손으로만 만졌잖아요. 이건 정말 특수한 경우만 이런 거고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Don't try this at 그 해파리.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퇴치한 해파리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고 합니다. 얘네가 남부지방 그리고 동해권으로도 잘 살아올라고 있는데 크기가 일단 엄청나고요. 뜰 채로 거의 못 뜨는 거 보셨죠? 심지어 촉수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해안에 엄청나게 큰 쥐치를 잡아왔거든요. 자, 여러분 이 쥐치 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쥐치는 사실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쥐치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통 생선들은 만지면 굉장히 미끄러운데 요 녀석은 사포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손질을 할 때 비늘을 따로 쳐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쥐치는 그냥 다 만져도 되는데 딱 한 군데 만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로추. 초점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혼자 카메라 줌 땡기면서 로추. 자, 여러분 요 뿔입니다. 위험해쳤을 때 뿔을 세워가지고 요걸로 찌르는데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업하시는 분들은 바로 뜯어버립니다. 저도 그냥 이 자리에서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지치이가 생긴 게 거의 피라냐처럼 생겼거든요. 뭐야? 옹졸해. 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닮았다. 기분 개 나쁜데? 자, 요 날카로운 걸로 여러 가지 먹지만 해파리도 먹습니다. 근데 해파리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먹어도 배가 안 차요. 자, 그래서 주식은 해파리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요리를 뭘 할 거냐? 바로 쥐치로 피쉬 타코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요 쥐치가요 생각보다 살이 육고기처럼 단단한 살이에요. 그래서 얘를 튀겨가지고 타코 소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오늘 요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와이프 김은혜. 너 할 수 있지? 이거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거야. 사실 여러분 쥐치로 뭐 할까 뭐 할까 고민들 하다가 은혜가 쥐치로 피쉬 타코 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띠링 바로 딱 이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은혜가 쥐치 손질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손질은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쥐치 손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늘 같은 거 베낄 필요도 없이 머리만 자른 다음에 쭉 자르면 끝이에요. 공십짜리 노가다 목장가 팅. 자, 여러분 일단 먼저 뿔부터 자르기 좋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뿔을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끊어주면 됩니다. 우와, 이거 봐봐 은혜. 이거 봐, 이거 올 나가는 거 보이지? 옷에 딱 걸리면 옷 바로 찢어져가지고 섹시해. 어머, 하나씩 제껴줄까? 넌 안 섹시. 아, 왜? 나 섹시해가지고 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썩시. 썩시 뭐였지? 썩네. 자, 그래서 뿔은 버려주고 머리를 잘라볼게요. 라삭! 우와, 씨. 와, 이거 두개골 미쳤는데.
두개골이라고 해. 야, 라삭! 와! 지금 대가리 깼어요. 대가리 깨면은 밑에를 살살살살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요 정도만 딱 까면 됩니다. 잡고, 자, 요렇게 내장이 머리랑 같이 딸려 나옵니다. 굉장히 깔끔하지? 어. 야, 깔끔하지? 아, 더러워. 이게 뭐라고? 썩씨. 썩씨가 뭐라고? 썩어내.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한 거는 깨끗하게 한번 씻어줄게. 아,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풀어야 가래! 그. 은혜야, 괜찮아. 정신 차려, 은혜야, 괜찮아, 괜찮아. 나들이 좀 받아보소. 무서워. 치자! 쳤다. 하나, 둘, 셋! 어떠야! 하나, 셋!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면은, 요쪽 지느러미, 아래, 위, 요거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를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자를게요. 라서. 이거 느낌 그건데, 이거 완전 그거잖아. 핑킹감이잖아. 자, 여러분, 요렇게 딱 됐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잡고 뜯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껍질 벗기려면은, 다른 생선들은 손잡이 만난 다음에 귀찮게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면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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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인데, 리액션? 이야. 이러면 쥐치 손질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에 포를 떠줘야 되는데, 포를 떠주는 거는 리문의 선수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한 마리도 똑같이 조져버릴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제가 눈썹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그럼 느낌 진짜 좋고. 아, 존나. 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땀 닦는 척 하면서. 아니, 왜?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다 손질했으면 김은혜 선수 립장! 저는 카메라 잡으러 가볼게요. 아, 아, 머리에서 괴로 같은. 죄송해요. 어, 은혜야, 너 속눈썹 붙였어? 아, 예쁘다. 우와, 속눈썹이니까 예쁘다. 일단 타코를 하려는데 가시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순살로 손질을 부탁드려요. 쥐치 살 안 들어가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지? 아니, 엄청 잘 들어가. 아, 리진에게 진짜 방송 모르네. 진짜 개빡치게. 어, 자, 여러분, 전문역으로 실로폰 타고 있다 그러죠. 어, 김현수 말씀드릴 수가 똑똑히 갑니다. 이게 뭐야? 뭔데? 지느러미인가 봐. 거기를 그냥 날려버려, 은혜야. 아, 이렇게 잘라. 어, 잘라, 잘라 그냥. 하고 냅킨에 싹 올려둡니다. 근데 올릴 때 은혜 씨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올려봐. 아, 오빠 이것 좀 올려줘. 이렇게? 더 올려줄 거 아예? 됐어, 이제 꺼봐! 야야야야, 바닥이 타이인데 거기 무릎을 꿇고 있냐? 이거라도 해, 이거라도. 다시 엔지, 엔지 났어. 은혜야, 은혜야, 이거라도 해, 이거. 엔지, 엔지. 야, 은혜야, 은혜야, 무릎 아파. 야, 은혜야, 이거라도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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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뒤지겠다. 여기 무릎 봐주세요. 미안해. 근데 진짜 마세요, 지금. 숨 너무 거칠게 몰아쉬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 재밌다. 자, 여러분, 반대편도 이렇게 쫙 해줄게요. 어, 살이 없다, 살이 없어. 자, 지금 가운데 뼈 발굴하고 있죠. 야, 너 진짜 잘한다, 은혜야. 생선 손질 제일 예뻐. 아, 은혜 오늘 손수 4cm, 생선 손질 예뻐. 아, 집중한데. 아, 은혜 오늘 손수 4cm, 생선 손질 예뻐. 뽀뽀하고 뒷뽀. 안 돼. 자, 이제 큰 녀석. 얘도 뭐 똑같아요, 사실 손질한 거. 은혜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손질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을 수분기를 말려줘야 되죠? 네, 뜯어봐서. 어, 안 할 줄 알았는데. 자, 저렇게 싹 덮어주고. 자, 은혜씨, 그럼 물기를 빼주는 동안 뭘 해줘야 되죠? 꼬마 오시고. 오, 뭐야? 오, 채소. 오, 얘 다 그냥 썰면 돼요?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썰어. 어, 나는 약간 색깔이 예뻤으면 좋겠어서 세 가지를 다 준비했어. 아, 그렇구나. 오빠, 같이 하자. 아, 더 도와줄게. 기다려봐. 어머, 도와줘. 알겠어, 내가 도와주지. 아씨. 이거를 같이 썰어볼까요? 네, 좋아요. 뭐예요, 이게? 아, 와, 파프리카. 다 써놔요? 양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다 썰어요. 그러면 손 좀 치워보세요. 던져서 바로 뚫어치면 라삭 사브라이. 알았어, 알았어. 자, 다 썰게요. 라삭, 라삭, 사브라이, 라삭, 라삭. 그럼 내가 여기를 자를게. 그래. 자, 주황색, 라삭, 라삭, 사브라이, 라삭, 라삭, 사브라이. 그냥 혼자 할걸. 뭔가 일만 벌려놓고 꺼지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아, 예? 나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참아주는 거다.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에서 지금 하트춤 추고 있었는데요? 옛날 앤디 하트춤. 자, 파프리카 여기 싹 다 넣고. 조수! 예! 이걸 씻치고 와. 예! 근데 너가 수셉이에요. 아니야, 나 수셉. 자, 여러분, 다음 재료는 바로 라보카도입니다. 여기는 씨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찔러보는 거예요, 맞지? 아, 씨까지 잘라! 여기 씨 있잖아. 이거 씨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손으로 넣어가지고? 하네? 아보카도가 이거 상방이 장난감 쓰면 되겠다. 안 돼. 자, 요 씨는 바로 던져줄게요.
파이앤더포. 자, 이렇게 아보카도를 싹 다 잘라줬으면은 또 자랄게요. 라삭. 여기 보고 사무라이. 사무라이. 한 번 더. 이번에 톤을 살짝 높이는 거야. 알겠지? 라삭. 좀 더 높여 이제. 자, 여러분 된 거는 랄랄랄라 랄랄랄라 와랄랄라가 된 거 와가 좋은 거야 랄랄랄라 너 웃기다 라삭 라삭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라삭 사무라이 아니, 사무라이 라삭 꼴도 긴박하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알았어 하나 둘 셋 사무라이 라삭 꼴도 잘했어 역시 나의 조수 수셰 나 수셰 아니야 자 이렇게 다 된 거는 랄랄랄라 와랄랄라 근데 다음은 뭐예요? 토마토! 자, 토마토도 이렇게 싹 썰어줄게요. 얘도 결국에는 잘게 다져야 되거든요. 자, 토마토 있으면 다음 뭐예요? 이게 모듬 야채여서 뭔지 모르겠어. 원래는 이게 치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마트 가니까 치커리가 없어가지고 모듬 야채를 사왔거든요. 이거 그냥 청상추 같아요. 제가 봤어요. 맞지? 아닌데요? 아니요? 어. 코에 닿았다. 코에 박는 시나몬 맞아. 이게 뭐였지? 한번 해. 좋아하실 거야. 한번 하자. 그럼 한번 뒤로. 이거는 진짜 코에 막히는 거잖아. 아니 여기 안. 알겠어 알겠어. 이게 뭐였지 해봐. 이게 뭐였지? 냄새 맡아볼까? 이거 상추다. 나 좀 뒤에 여기 자를 거야. 이런 리발렛게야. 버리시고. 라사 라사 사무라이 라사 꼬르도 하나 둘 셋. 사무라이 라사 꼬르도. 오우씨 끝날려라 사사사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했으면은 양파 그래, 이거 너가 해야 돼 라삭 사람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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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도 봤어? 스승님이라 해 아 별로 자 양파도 다 했으면 와랄랄라 자 여러분 이제 주치를 튀겨줄건데 또 맛있게 튀기는 방법 있죠? 밀개빵 밀가루 계란 빵가루 요거만 기억하시면 생선가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로 렛츠고 밀개빵 오시고 자 수셰프 예 수셰프 아니 너가 수셰프 아니야 우리 수셰프 둘이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셰프는 곰팡이분들이 셰프야 아... 이제 받아들여 알겠지? 어. 자 보수셰프 보수셰프 아니지 또 조수해 이거 계란 예 아 내가 계란 할래 어우 너 이거 저번 회사 알지? 계란을 깨가지고 계란 들어가면 바로 고개 딱 들고 달달 알지? 다 해봐 너는 지금 보수셰프에서 이거 잘하면 셰프로 가는 거야 뜨거 앞에 해봐 앞에 해봐 계란 자 근데 여기에 다른 걸 또 하나 넣어줍니다 자 쳐 자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걸 넣어줍니다 어 그게 뭐야? 좀 더 위에서 떨어뜨려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고 쌍달 쌍달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풀어주면 돼요 여기서 한번 보여 잘 젓는 거 보여주고 조조조조조 하면서 고개를 조조조조조조조 하면서 여기로 가까이 가 아 나 못 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이렇게 계란을 싹 다 조져주고 빵가루 여기 옆에 조금 뿌려주고 밀가루도 여기다가 자 이제 생선 자 여러분 지금 생선이 굉장히 꼬독꼬독하게 됐는데 만지기 싫다 왜 냄새 때문에? 난 봐도 아, 이 암모니아 향이 이제 튀김으로서 없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기름을 끓여줄게요. 자, 근데 지금 후라이팬! 띵! 그리고 바로! 뽀빠야! 저기 숫자 4여가지고 뭐라고? 뽀빠야! 롤리는! 롱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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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밀가루 먼저 해주고, 자 바로 계란 담궈. 빵가루. 랑가루. 자 나머지도 똑같이 여기 쳐다보면서 하는 거. 원래 고수들은. 돌았냐 진짜로.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밀개빵 싹 다 했으면은 자 바로 넣어주세요 은혜씨. 오~, 오 들어가라. 또 다른 거 뭐 없나요? 뚫어버섯. 또 다른 거 넣어버섯. 또 다른 거 다이빙버섯. 입장해 버섯. 아 그거 고민하고 있었어? 어. 자 이렇게 다 된 거는 은혜가 옆으로 건져 줄게요. 불 꺼. 다 된 거는 이제 여기 딱 하나 빼줄게. 오, 야 기가 막힌데? 이거 좀 식혀줄 동안 또띠아 뜯어버섯. 두바이야. 자 그럼 저런 식으로 또띠아를 또 따로 다 구워줄게요. 뒤집어봐서 불 꺼. 자 여러분 마지막 또띠아까지 딱 해서 야 이거만 해도 지금 감성 타코인데 거의.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 뭐예요? 리롤레? 치폴레? 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치폴레 소스랑 라로릴리랑 리리링. 그게 뭔데? 루라라라 라로릴리라 리리링. 자 일단 치폴레 소스를 또띠아에 쫙 한번 발라주고. 오 와우. 아 나 배고파. 방금 꾸르륵 소리 너야? 어. 우와. 아니 천둥번개인데? 자 이거 상추 먼저 넣고 양파 넣고 라프리카 넣고 라로라로 아보카도 넣고. 이야 지치 피시타코입니다 여러분. 이야 로마토. 로마토.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뿌려먹는 타코 칠리 맛 리르링을 열어봐서. 우와 씨 미쳤는데. 하고 라임. 어? 라임? 라임을 짜? 어떻게 짜? 야 라임을 무슨 통째로 짜. 해봐.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아 뭐 진짜로? 살짝만 꼭 흠내고 해봐. 어? 우와 씨. 자
반통 안에서 라임으로 산뜻한 향을 주는 거예요. 오, 야, 지렸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오와, 씨.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개를 한번 만들어서 은혜랑 같이 추배를 해볼게요. 빨리, 어, 맛있겠다. 빨리 만들어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쥐치 타코가 완성됐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은혜가 만든 건데 비주얼 보세요. 미쳤습니다, 여러분. 쥐치 남은 것들은 또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바로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은혜랑 같이 한번 서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선 요 쥐치 있죠? 요 쥐치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무 간을 안 했어요, 그지?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 어, 먹어봐, 먹어. 야, 진짜 맛있지? 야, 이거 그냥 육고기 여러분, 그냥 치킨이야. 야, BCN 칩스 팔아. 안 먹냐면서 하나도 안 나지? 너 그것 때문에 걱정했지? 너무 맛있습니다. 간을 안 했는데 왜 맛있어? 간을 안 했는데 간이 제일지. 야, 이거 진짜 내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은혜가 만든 타코입니다. 야, 내가 언제 은혜가 만든 타코를 먹어보겠냐? 먼저 먹어볼게.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 흘리지 마. 와, 미쳤어, 이게. 추럭추럭. 와, 미쳤어, 진짜. 어, 왠지. 거짓말이라, 여러분. 향신료 이런 맛이 타코 나잖아요. 저 소스 뿌리니까 진짜 그게 그대로 내고. 눈 돌았어요, 여러분. 지금 모자이크라서 안 보여요. 눈 돌았어요. 와, 이게 진짜 여러분. 그냥 타코집에서 파는 그거랑 맛 똑같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초배라. 쭈쭈룩? 우와! 맛있어?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좀 심심하 싶으면 쥐치 튀김 남아있잖아요. 하나 집어가자. 초배래? 제가 이런 속초 양양에 타코집이 없거든요? 잘해야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엔딩 멘트 바로 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는 왜 그래? 어, 빨아. 담바라, 담바라, 추배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유해동물의 해파리로 아주 유용한 쥐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쥐치 타코를 해서 추배를 먹어봤는데 오늘 은혜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지금 기습 뽀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 미안해. 어, 뭐, 뭘 미안해, 니 말랭이야. 진짜 쓰겠다. 파이어!